동생이 사라진 그날 오빠는 얼마나 애타게 한강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든 또 동생 시신 찾아보려고 배 타고 나와서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일단 저 다리 보면 좀 무서워요. 제 동생이 그 밤에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도 2년간 지났는데도 아휴 별로 보고 싶지 않네 여기. 예. 자기가 이 투신할 장소를 왔다 갔다 할 때 했을 때 그 참 기분이 어땠을까. 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살아있진 않을까. 아니 시신이라도 제발.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망망대해 같은 한강을 뒤졌습니다. 저 뚝이랑 저 바지선 사이에 한 틈이 이만큼 되는 틈이 있었어요. 네. 네, 그 틈 사이에 제 동생이 이제 껴서 이렇게 좀 엎어져서 떠 있었거든요. 실종 다음 날인 9월 2일 정오 무렵 미란 씨를 찾았습니다. 이 뚝하고 예. 그 작업 바지선이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예. 거의 땅 쪽으로 예. 땅 쪽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라서 그 작업은 하여튼 이 물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바로 이제 그때로 수습을 해줬어요. 미란 씨가 차를 놔두고 사라진 곳은 방화대교. 33시간 만에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미란 씨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울었어요. 그때는 보고 지금 또 와서 보니까 아유 사실 그 장면이 한동안 머리에서 안 없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또 떠오르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은 특이했던 기억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였었어요. 네, 오로지 친정 식구들만 나와 있어갖고 한 명이라도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엄마가 이런 데도 아무도 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식구 전부 시체만 건지해달라고 빌었어요. 밤새도록 시체만 건지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방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 바꿔주고 잔다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마누라가 지금 실종돼서 찾아야 되는데 자빠져 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얼른 깨우라고 깨워서 시신 찾으라고.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이 확인됐고 차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아침에 부검을 했습니다.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끝나면은 예. 모든 사체는 가족한테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9월 3일 부검 직후 남편과 자녀들은 미란 씨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시신을 화장 처리해서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그날. 오후에 9월 3일날 오후에 너무 놀랬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장례식도 없이 또 우리한테 암만 그래도 아, 말 한마디 얘기 없이 어떻게 화장을 해서 끝내버린다는 말이 안 되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친정 식구들은 미란 씨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의 화장터를 뒤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흉흉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고향처 어디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 그래서 그 근처 납골당을 이제 수도 없이 돌아다녔죠. 유명 호텔의 사모님이자 조선일보 박용훈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삶을 포기한 것인지 숱한 의문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이 죽음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제가 볼 때 사장님 지옥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떤 때리는 게 힘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야겠는데. 난 아빠가 참 무서워요.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란아, 잘 있지? 엄마, 보고 싶지? 아이고. 저는 딸 사정을 모르고 남편 만나서 오해를 풀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라. 지금 딸의 사정을 모르고 제가 대화를 하라고 그랬던 게 저 뜯고 싶은 만큼 제가 어리석었어요. 대화를 풀 사정이 아니 됐어요,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 때였습니다. 꽃 같은 막내딸을 시집 보냈는데 도대체 사위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방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에 자네와 아이들의 기막힌 폐륜적인 행동을 보니 자네나 아이들의 속죄할 마음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장모는 사위에 대한 원망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언이 두렵지도 않은가? 미란이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거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 원수가 되어버린 사돈 사이. 박용훈 사장은 장모의 질책을 들었을까요? 아니, 저 혹시 박용훈 선생님 되십니까?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당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정확히 하신 다음에 해서 그걸 하셔야지. 예.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가정사를 갖다가. 예. 우리 저 살아 죽었던 죽은 마누라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먼저 가정사에 대해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부인이 쉽고, 예. 어? 이모가 고소를 하고, 네. 이게 상식, 할머니가 고소를 하고 애들을. 예. 그 이유는 왜 안 따져보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은, 자기 엄마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아, 저는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휴먼하고만 얘기해서 휴먼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쪽이 그 친정댁이세요? 아니지. 그럼 저한테 제 원래가 성격이 네. 걔하고 무슨 얘기를 제가 나누겠어요? 예.